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침에 이제 저희 부장님과 함께 시장을 이제 보다가 아침부터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한1% 내외로 아마 좀 빠지는 것까지 저희가 보고 아침 방송 마무리했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코스피가 2.29% 그리고 코스닥이 2.16%가 하락했습니다. 뭐 전쟁 우려, 이게 역시 또 크게 작용을 했습니까? 뭡니까 도대체? 네, 뭐 금일 하락의 배경은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뭐 공급 차질 이슈, 이게 더또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면서 상당히 종일 좀 무기력한 하루가 진행됐고요. 외국인들이 1조 1,900억 정도, 그리고 기관도 9,600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1,087억, 그리고 기관이 804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도 외국인들은 924억 매도를 했고요. 그나마 기관이 선물을 1,727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뭐 수급적으로 상당히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고구마 먹고 물안 먹은 그런 느낌 정도의 오늘 하루가 지속됐다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장전에 이제 한국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미국 선물 지수가 거의 2%대 정도 빠지면서 미국 시장 선물이 좀안 좋았기 때문에 장기시할 때좀안 좋을 것 같다 생각을 저희들 했었고요. 지금도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는 미국 선물이 2%대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특히나 이제 유가 급등이 이제 WTI 기준 130달러 수준 가까이 뭐 가면서 오전에 네. 분위기 별로 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장중에 130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고,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베이스 시나리오는 분명히 아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유가가 뭐 180에서 200달러 정도까지 열어놔야 된다는 아주 극단적인 시나리오 사실 내는 분위기여서, 200달러요? 네, 그 당분간은 수급 이슈 때문에 좀 유가에 대한 방향을 가늠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이겠죠. 그래서 이제 고유가가 좀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를 비롯해서 각국들이 CDS 프리미엄이 굉장히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특히 신흥국 중에서 이제 밀 수입이 굉장히 큰 나라들은 또 이런 부분에서 CDS 프리미엄이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러시아 제재에 따른 영향이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이슈로 해석이 되는데, 사실 주말 사이에 보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의 스프레드, 그러니까 이제 그 갭이 지금 현재 보면은 거의 0.24% 정도까지 이제 굉장히 스프레드가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일드 커브 플래트닝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게 10년물보다 2년물이 더 올라오게 되면 이제 역전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현상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신호로 시작된다고 생각할 수 네. 있어서.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기 2년물은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경로를 바로 반영하는 거고요. 네.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경기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년물 금리는 1.7%대까지 빠지고 있어서 장기적인 경기에 대한 분위기는 좀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는 3월 중순부터 일단 1차적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2년물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꾸로 이제 역전이 되면 상당히 시장은 좀 좋지 않은 시그널로 보이고 있어서 이 스프레드가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원자재 가격이다, 유가다, 이런 모든 것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 이슈로 해석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좀더 이제 어려워지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근데 기름을 더 파내겠다는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까? 지금 미국의 이제 셰일 오일 기업들이 이제 고유가 현상에서 이제 시추 관련된 이 부분들을 또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는 하고 이 정도 있지만, 가격이면 충분히 할것 같은데요. 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네. 분위기인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뭐좀 그걸 반대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좀 반대하고 있는 거고, 실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기준을 본다면 지금 쉘 오일가스 기업들이 3개 정도가 시총 감소한 걸로 나왔어요. 오히려 그게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약에 종료가 되면 오히려 추가 설비 투자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주 공격적으로 늘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1,000만 배럴 정도 일간 이제 정유를 뽑아서, 이제 기름을 뽑아서 500만 배럴 정도 수출을 한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란 핵협상이 이제 이번 주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게 조금 연기가 되거나 약간 분위기가 좀또안 좋아지는 분위기예요. 네. 그러면 이란이 만약에 핵협상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증산을 하면 일간 100에서 150만 배럴 정도가 추가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유가의 한 5달러 정도 수준을 좀 낮추는 정도의 효과,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좀 극히 제한적인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당분간은 고공행진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적으로 장기화되면 좀 상당히 좀 고공행진이 계속 될 것 같다 이야기 되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장중에 이제 이야기 된 것들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최대 물동항인 오데사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오데사 지역을 또 겨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했는데 이 오데사까지 공격을 받으면 우크라이나 해상 수출 경로가 완전히 막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여러 가지 곡물 수출 차질, 그다음에 유가와 더불어서 밀, 옥수수, 대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 밀 같은 경우는 지난 일주일 사이에 40%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비료 관련된 거라든지 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또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이제 시장을 계속적으로 반영하는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 관련된 디폴트 선언 관련된 뉴스가 오전에 또 장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16일 달러 채권 이자 지급을 앞두고 있는데 실제 뭐 외환 보유고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네. 지금 경제 제재 때문에 활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논리의 뉴스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자 지급일이 있지만 대부분 한 달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헝다 그룹 같은 경우도 만기일이 다가와도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을 주기 때문에 뭐 그렇게 통상적으로 따진다면 실질 만기가 이제 4월 중순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디폴트 선언이 되면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게 되고 이게 러시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 자산에 이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약 한 70조 정도를 또 은행들이 갖고 있다 그래요. 러시아 네. 자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익스포즈가 생기기 때문에 유럽 쪽의 금융권이 이제 익스포즈가 생기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 뭐 네. 이런 것까지 이제 결국 계속 이제 꼬리를 물고 시나리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어려운데요. 결국은 파월 의장이 지금 이번 3월 25bp 올리겠다고 이제 지지 선언을 좀 하긴 했지만은 실제 6월 달까지 100pp 올리는 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지금 31.8%까지 올라왔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그러면 세 번 만에 1%포인트를 올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3월에 25pp를 올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5월 중에 50pp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추후에?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금리 인상의 경로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굉장히 갈 수도 있다. 그리고 3월 10일 날 나오는 여러 가지 그 CPI 지표들이 지금 컨센이 7.8, 7.9 정도인데 만약에 8이 넘어가면 그 유가가 지금 거의 130달러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2월 지표가 문제가 아니라 3월 지표도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피크아웃은 점점점 이제 좀 지연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인플레 관련된 이슈가 해소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요. 네. 러시아 CDS 그렇죠. 프리미엄,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결국 그 신용부도 스와프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의 CDS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좀 위험하다 이렇게 디폴트 이제 리스크가 커졌다. 커졌다. 네. 그 올라간다는 게 좋은 게 결코 아닌 거고 네. 올라갈수록 좀 위험하다는 거고. 그런데 유럽의 뭐 스위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70조 정도를 그러니까 러시아를 상대로 이제 돈을 빌려줬거나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익스포저가 있다는 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그 한 70조 정도 되는 유럽의 각국에 있는 그 은행들의 돈들이 묶여버리거나 혹은 이게 잘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뭐, 오게 그렇죠. 되면 네네. 이거는 이제 매우 큰 위험으로 유럽 전체에 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걱정을 한다는 걱정하는 거군요.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장을 보시면은 유럽은 굉장히 많이 빠져요. 네. 근데 미국은 사실 좀 덜 빠지거든요. 그냥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러시아에서 그 금수 조치를 하면서 원유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네. 미국은 러시아 원유를 별로 이렇게 수입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치가 상징적인 의미지 미국 경제에는 그렇게 영향이 별로 없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유럽은 달라요. 천연가스라든지 워낙 원자재가 그쪽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또 유럽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자니 굉장히 또 그게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네. 쉽게 또 유럽 같은 경우도 뭐 물가가 오르지만 선제적인 그 금리 인상을 못하는 분위기로 가고 그러니까 환율에 영향이 미치는 게 결국은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는 게 이제 유로화가 약세가 워낙 강하게 가다 보니까 달러와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급등해 버리는 상황이 생겨 버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환경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분위기고 국내 같은 경우도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27원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으로 상단을 방어 오전에 했고요. 한 10시 50분 정도에 공식적인 구두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띄워 주시면 네.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2008년도 정도에 뭐 엄청나게 이제 올라갔던 뭐 상황이 있었지만 예, 최근에 10년간 이 원달러 환율 분위기거든요. 그 보시면은
서브프라임 이슈를 제외하고는 그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위로 간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 1300원 정도 언저리가 터치가 한번 됐고요. 2008년도부터 본다면은 사실은 서브프라임 이슈를 제외하고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위로 올라간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의 1226원 정도에서 상당히 딱 이게 그렇죠. 선을 그어 놓으셨군요. 네네네. 네. 그런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오늘 원달러 환율에 이제 뭐 1227원 이 정도의 환율이 방어가 될 건가 아니면 이제 이걸 뭐 더 위로 이제 치솟게 될 것인가는 사실 좀 봐야 되겠는데 예, 뭐 국내 외환 당국 입장에서는 오늘 구두 개입을 일단 한 걸로 봐서는 현재 자리에서는 조금 방어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후 들면서 조금 그나마 이제 바닥권에서 살짝 돌린 이슈는 그 11시 45분 경에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3차 협상이 이제 오늘 진행될 텐데 나토에 대한 불가입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살짝 돌리는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원하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지 않는 거 그리고 동남부 지역에 이제 두 군데를 이제 자치공화국으로 이제 인정하는 것인데 일단 나토 불가입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약간의 어떤 뭐 협상 여지를 좀 열어놓으면서 바닥권에서 폭 탈피를 했고요. 네네. 뭐 인도적인 뭐 통로 개방이나 이런 것들 러시아도 일단 포격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이야기가 또 흘러나오면서 바닥권은 살짝 탈피를 했지만 그래도 네. 종가까지는 크게 힘이 없이 계속적으로 하루 종일 흘러왔던 하루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장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솔프로 탁프로님이 말씀을 더 아끼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항상 아, 정리를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네, 정리 물론 잘해주고 계시죠. 네. 네. 하지만 거기에 또 덧붙일 네. 의견이나 네. 그런 게 있을 때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셰일가스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 셰일가스? 네, 셰일가스를 지금 사실은 언제든지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유가 너무 올라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가 2020년도 3월 달에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그때 이제 유가가 마이너스 갔잖아요. 네. 그때 셰일가스 애들이 어떤 액션을 한 줄 아십니까 혹시? 셰일가스를 캐내는 사람들이. 네. 셰일가스 회사들이 어떤 액션을 했을까요? 유가 그냥 뭐 막지 않았을까요? 뭘 막아요? 그 뭐 시추하는 구멍 같은 거를. 아니 구멍이. 네. 선물을 매도했습니다 그때. 선물 매도. 그때 매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손실을 피하려고 헤지를 했습니다. 헤지를 한 그 규모가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네. 거의 마이너스 수준에서 헤지를 한 거예요. 못 견디니까. 그래서 지금도 아마. 지금 수준에서도 돈을 못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하반기에만 한 10조 정도 손실을 봤고요. 네. 셰일가스 회사들이. 네. 올해 상반기도 지금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언제든지 바이든 정부가 늘려하면 늘릴 수는 있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만약에 셰일가스를 돌려고 하면 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내세웠잖아요. 지원하기가 매우 어렵군요. 근데 지금 약간 애매한 상황이라서 어제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원유로 더 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한테 명분을 주고 싶은 겁니다. 네네네. 지금 이렇게 고유가를 유지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지금 근데 셰일을 돌려야 되는데 셰일 회사들이 지금은 굉장히 캐시가 버닝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근데 바이든 정부는 명분이 필요하고 지금 아마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만 약간은 지금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셰일은 언제든지 돌릴 수는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네네. 그런 이유로 아마 셰일이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원하는 대로 생산을 못 하고 네네. 있는 거죠. 네, 유가가 공급단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이란이랑 베네수엘라 규제 받고 있는 지역에서 증산할 수 있는 여러 개 좀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셰일가스에 대한 규제 풀어주면, 그러니까 탁프로님 얘기처럼 기존 광구들에서 더 결국은 나와야 되는데 네. 일단은 이란 쪽이랑 좀 속도를 내보려고 하는 게 좀 주춤한 상태고.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에도 조금 규제를 뭐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일단 나오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시장 상황 자체는 단기로 공급을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이 원유 가격 자체는 이 실수요 플러스 금융시장에서 지금 원자재 말고는 다 모든 자산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좀 투기적으로 해지하려는 투기적 수요들이 상당히 세게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여기서 조금 공급단에서 이슈가 나오려면 어쨌든 바이든 정부에서도 셰일 규제 완화에 대한 좀 전향적인 정책이 네, 네, 네.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우리가 협상을 네. 하려면요. 네. 양보를 서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양보를 하려면 뭔가 아쉬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러시아는 지금 아쉬운 게 있을까요?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을 요즘에 계속 힘들게 하는 건데 러시아 아까 말씀하셨는데 러시아가요 지금 굉장히 좋아요.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물론 전쟁이 일어나서 뭐 안 좋아지겠지만 러시아의 그 대외 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GDP 대비
10% 미만입니다. 아, 10% 미만. 예. 네. 러시아가 2000년 초만해도요 60% 70%였어요. 대 부채가 부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달러 표시 부채가 없기 때문에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연체율이 최근에 얼마인지 아세요? 연체율. 러시아 국영은행들의 연체율. 2%. 거의 0.5%입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전쟁을 장기화해도 아, 약간 그게...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지금 사실 우리 모두가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네. 전쟁이 나면은 단기적으로 일찍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 전쟁 나면 이제 주식을 사자가 컨센서스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그러면 미국이 나서야 되는데 미국이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이든이요 전쟁 나고도 지지율이 15%가 올라갑니다. 지금 48%예요. 30% 중반에서. 원래 전쟁 나면 그렇긴 하죠. 네. 지지율은 뭐 늘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꼬여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지금이 최악이길 저도 바라는데 상황상으로 조금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게 오늘 시장을 좀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뭐 정말 저 전쟁 나는 곳에선 뭐 정말 매일이 피가 흘러 이런 상황이지만 사실상 러시아와 미국이란 큰 두 강대국은 속으로는 적어도 웃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군요. 아, 비정하게. 자국의 어떤 얻을만한 실리들은 하나씩은 갖고 있죠. 사실 미국, 러시아를 제외하면 제일 피해 보고 있는 거는 서유럽 국가들인 거고. 네네네. 그 기타 이제 다른 지역들은 절대적인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 어쨌든 미국과 러시아는 각자가 챙겨갈 만한 몫은 최소 하나씩은 갖고 있는. 그런 이유로 참 전쟁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그건 정말 참 화가 나는 일이긴 하네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 러시아 그 뭐죠? 이 굉장히 고위급이 타는 비행기가 네네. 워싱턴으로 향했다고 24시간 내려앉았다가 갔다는 이야기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 있는 러시아 고위급 뭐 이렇게 여러 장관들 포함 뭐 주재원이 있겠죠.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태어나르르 이제 간 것 같은데 굳이 워싱턴에서 24시간 왜 섰을까? 네, 이런 네, 이야기도 네. 또 있어요. 그래서 아. 또 서로 물밑 접촉을 뭔가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뉴스도 좀 나오는데 뭐 확인은 안 됩니다만 굳이 왜 뉴욕만 들려도 되는 걸 워싱턴까지 갔을까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타협할 수 있죠. 극적 네. 타협은 언제든지 열어놓고 네, 네, 네. 우리가 그래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 뉴스가 네. 일단 좀 뭐라 할까요 하나의 뭐 실타래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보면 저도 기관 투자자들 얘기하면 극적 타협을 열어두고 한 지가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들 만신창이가 된 거죠. 언제든지 극적 타협하면 리바운딩 하니까 다들 그냥 주식 비중을 많이 못 줄이고 뭔가 이제 그런 게 점점 스텝이 꼬여버리는 네. 막 그러니까 지치는 장이 온 거 같아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주요하게 보셨던 섹터라든지 뭐 상승 혹은 하락이 좀 컸던 섹터도 어떤 쪽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왜 뭐 러시아 사태는 뭐 계속 이제 반복되면서 강세 테마와 약세 테마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농업, 비료, 사료 관련된 쪽으로 또 강했고요. 예, 4일 기준으로 봤을 때 유엔에서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은 세계 식량가격지수라고 FFPI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난달 140.7을 기록하면서 1996년 직계 이후에 역대 최고치를 예, 경신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결국은 말씀드렸던 뭐 밀과 그다음에 옥수수 수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좀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곡물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3% 상승하면서 144.8을 기록한 것 전해지면서 뭐 효성 OMB, 뭐 조비, 뭐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아시아 종묘 이런 종목들이 개별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WTI가 130달러 상회하면서 뭐 LPG라든지 정유 쪽도 역시나 이제 좋은 상황인데요. 뭐 흥구 석유나 뭐 중앙 에너비스, S-OIL 등 정유 테마 그리고 대체 에너지까지 부각이 되면서 뭐 일부 풍력 에너지 테마도 장중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과거에는 뭐 전통적인 에너지가 올라가면 신재생 에너지 빠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요즘에는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멘트하고 레미콘 관련된 섹터도 괜찮았습니다. 뭐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전체 유연탄 중에 75%를 차지하는 러시아산 유연탄 가격 급등 그리고 수입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지난 1월 7일 기준으로 유연탄 가격이 138달러에서 2월 25일 기준 199달러로 거의 50%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평균 85달러 대비로는 74% 이상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네. 3월 4일 기준 유연탄 가격이 232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전주 대비로도 또 급등세를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시멘트 업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제가 찾아보니까
유연탄 계약이 올해 단기 계약으로 모두 전환됐기 때문에 시멘트 업계가 굉장히 뭐 채산성에서 굉장히 좀 우려가 커지면서 공급 차질 장기화되면 결국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고려 시멘트나 삼표 시멘트, 뭐 보광산업 이런 종목들이 시멘트 레미콘 관련된 업종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멘트 네. 레미콘은 좀 첨언을 드리면 지금 이제 대선이 이제 코앞인데 어쨌든 유력한 양당의 주자들이 모두 공약으로 공통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주택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들을 네네네, 같이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물론 풀어가는 방식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가격 올라가는 부분에다가 이제 다음 정권이 들어설 때 되면 어찌됐건 지급보다는 그 국내 주택 물량이 음흠. 좀 늘어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 좀 같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멘트 레미콘도 좋았고요. 그리고 뭐 수산 업종이 네. 아까 괜찮았다고요? 네, 뭐 결국 뭐 이것도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영향인데 뭐 네. 명태, 대게, 뭐 킹크랩 이게 국내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러시아에서 러시아산 예, 수산물 네. 공급이었건 악화인데 결국 지금 지난 4일 기준 냉동 명태 가격이 일주일 전 대비 11.7% 상승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실물에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를 경유하면서 항공편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노르웨이산 연어 가격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글로벌 곡물가 강세에 따른 뭐 수산물들이 대체재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네. 뭐 사조 씨푸드나 동원산업, 한성기업 이런 종목들이 또 테마 형식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뭐 비철금속 최근에 계속 좋았는데요. 뭐 키움증권에서 오늘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비철 생산 차질 그리고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또 회복되면서 아마 1분기부터 최소 3개 분기까지 이 비철 가격 삼성 악력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분석 자료가 냈고요. 그 최근에 보면은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의 비철 금속 그 대장주인 알코아 주가가 2008년 이후에 최고치로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국내에서 받으면서 고려아연이나 풍산 이렇게 중심으로 비철금속 관련 업체들도 좋은데요. 뭐 황금 ST 뭐 이런 개별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대표주는 어땠습니까? 네, 뭐 공정위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뭐 이베이 등의 뭐 7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보는데 이게 뭐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 기준으로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던 걸로 전해지면서 다소 조금은 이제 악재로 작용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제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에서도 뭐 알파베데이나 메타 등의 인터넷 대표주들도 약세를 보였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예, 성장주로 분류되는 이런 종목들이 또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또 있어서 네. 다소 조금은 오늘도 이제 하락 소식을 나타냈고요. 글쎄요, 뭐 오늘 사실은 그 10년물 또 금리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빠지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융주도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금리 때문에 또 인터넷주가 빠졌냐 이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도 미국 국제 수익률 하락을 뭐 영향 때문에 대부분 더 오늘도 또 같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 네.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앉은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좀 센티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참 주말에 그 뭐 포털 얘기는 아니고 이제 알루미늄 관련해서 네. 그 알루미늄 그 호일 있잖아요. 호일이요, 네. 이제 고기 좀 구워 먹으려고 네. 호일을 이제 마트에서 사는데 호일 깔았으면 삼겹살류인데 그렇습니다. 네. 호일이 엄청 얼마인지 아세요, 그거? 한 롤에? 한 롤에요? 예. 네. 한 2,000원? 자, 솔프로 님. 3,800원. 이거 봐. 감이 없으시네.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쿠킹 오일 있잖아요. 네. 그 한 30m짜리 30cm. 그게 한 6,000원이에요. 어. 저도 한 2,000원 생각하고 갔거든요. 6,000원이요? 6,000원. 제가 사본 적이 없긴 한데. 근데 고기를 거기다 구워 건강에 조금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식품 의약청에서는 해롭지 않다고 얘기 나왔지만. 아 우리 네. 또 추억을 그렇게 또. 아니, 네, 그 냉동 삼겹살 집에서 많이 그렇게. 아, 냉동 집에서. 네. 어 그래서 진짜 호일 값이 네. 엄청 비싸졌어요. 그렇죠. 어, 그렇네 진짜. 네, 그래갖고 더 올라가겠네. 생각보다 엄청 비싸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알루미늄 당연히 이제 알루미늄을 만드니까. 그렇죠. 네. 아마 그 가격 상승도 아마 이게 좀 같이 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고객에게 나왔으니까 좀 첨언드리면은 네. 지금 옥수수 가격이 지금. 또 급등하고 있잖아요. 대두도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좀 조금 재밌는 건 아니고 좀 웃겼던 건 그러니까 이제 대두가 많이 오르니까 샘표 그 뭐 이렇게 뭐 샘표도 오르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약간 콩이 좀 대체되다.
네, 뭐 이런 거죠. 그냥 밀가루가 많이 오르니까. 아. 그래서 뭐 풀무원 이런 것도 좋았는데 네. 그 콩 가격도 엄청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런 플레이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옥수수의 주된 수요처가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옥수수의 옥수수, 주된 네. 수요처. 네, 옥수수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주체가 어딜까요? 사료 아닙니까? 어, 사료. 사료. 오케이. 네. 중국 돼지. 고기. 어, 그렇죠. 그 육류. 네. 그 소위 말하는 육식 동물들이 엄청 먹는데. 네. 조만간에 아마 그러니까 고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많이 사료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고기 가격이 어, 어제 많이 먹었어요. 네네네. 고기 얘기 나와서 네. 네. 보통 한 40% 올랐으니까 고기 가격이 그만큼 절 올라가더라고요. 아 고기 가격 상승이 이제 네네. 충분히 예측되는 지금까지는 상황이다. 고기 가격은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 근데 지금도 비싸긴 네. 너무 비싸요. 아, 그렇죠. 그렇고 네. 미국 쪽에서도 지금 지인들 통해서 물어보면 뉴욕에 네. 그 한국 칼국수 있잖아요. 한국 칼국수? 네, 뉴욕에서 파는 한국 칼국수.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 그릇이 25,000원씩 한대요. 칼국수 한 그릇에? 예. 와.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뭐 이렇게 프리미엄 칼국수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일반적인 그냥 한국식 칼국수인데 물가가 올라서 이게 한 25,000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그래. 지금 이게 영향을 실제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월급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이게 물가가 더 오르니까 이제 계속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에서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네. 이 전쟁 이슈 생기면서 이제 바닥 찍고 이제 지지율이 확 올라오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살짝 좀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네, 느낌이 네, 네. 좀 듭니다. 뭐든 다 미리미리 먹어놔야겠네요. 칼국수든 고기든 못 먹는 시대가 호일든 오늘 저녁은 고기로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섹터들 눈에 좀 띄셨습니까? 네, 뭐 의외로 좀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강했던 게 이제 미디어 뭐 이쪽으로 또 볼 수 있는데요.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이제 드라마가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방영 관련된 이슈가 지난주에 있었죠. 뭐 밥 잘 사주는 예, 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JTBC 월화 재개가 되면서 한 두세 편 정도 늘어나고 넷플릭스 오리지널도 확대되면서 한 10편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티빙 오리지널 확대해서 한 6, 7편 정도 늘어나고요. 네.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도 6편 정도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한 24편 내외 정도로 증편이 되면서 미디어 쪽이 회복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애플 TV와 HBO Max까지 추가되니까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난 4분기를 놓고 보면 오늘 강했죠. A스토리하고 사만 네트워크는 굉장히 강했는데 지난 3분기까지 계속 분기 적자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 A스토리와 사만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외주 제작 중심으로 이제 많이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BP를 맞추거나 아니면 대부분 적자였거나 이랬는데 4분기에 보면은 뭐 분기 흑자가 한 160억씩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온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이게 외주 제작만 하다가 독자적인 IP 제작으로 완전히 전략을 바꾸면서 4분기 한 분기 만에 뭐 160억씩 이렇게 영업 이익을 내면서 대규모 흑자 턴어라운드가 되고 그 드라마 한 편당 이익 레벨을 완전히 이제 증명하면서 완전히 또 돌려버렸죠. 근데 네네. 이게 이제 계속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리쿱률이라 해 가지고 이게 제작비 지원 비율인데 일반적으로 드라마 제작을 하면 지원이 한 60%, 70% 정도 사전 제작비가 들어오는데 네. 이게 최근에 글로벌 OTT 업체들이 한국 진출하면서 너도 나도 경쟁이 되다 보니까 뭐 90% 이상 거의 뭐 100% 가까이 제작비를 먼저 막 지불하는 뭐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 중소 기획사들 상당히 어려웠다가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A스토리나 뭐 사만 네트워크를 포함한 뭐 지난주에 또 J컨텐트나 이런 것도 좋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미디어 쪽에서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각각 편성이 되면서 그렇고 키스트 같은 경우도 올해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뭐 대작을 또 낼 걸로 보면서 제작비 한 500억 정도 되는데 뭐 흥행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주 관련된 뭐 이런 거에 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제목은 별, 그렇습니다. 별들에게 물어봐. 네네. 네. 그리고 뭐 뉴 같은 경우도 디즈니 플러스 양 두 편, 뭐 펜엔터도 하반기에 이제 수주가 집중된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뭐 이익 전망치가 중소형 기획사들이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온다는 점에서는 다소 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약간 비껴난 섹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디어 네. 섹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원자재 가격에서 제일 자유로운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대안 섹터로 좀 주목들을 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중국의 이번에 드라마가 이제 풀린 것 같은 경우는 업계에선 그런 기대감을 갖더라고요. 이게 네. 중국 쪽으로 물량 나간 게 거의 17년 이후 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작 만들어서 제품이 나가는데 이제 만약에 중국 쪽에서 좀 뭐 한 할령이 해제가 되면 4년 동안 방영 안 됐던 재고들을 다
판매할 수 있을 네.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시장 안 좋았던 와중에 좀 상대적으로 눈에 띄었던 섹터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오늘 우리 타프로님은 섹터 중에 어디가 좀 눈에 띄시던가요? 오늘요? 네. 드라마. 드라마? 네. 아 드라마 섹터? 아, 그래요? 아, 네. 아 그쪽이 오늘 좀 괜찮았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섹터들에도 주의를 좀 한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지셨던. 파이가 커지니까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넷플릭스가 한국에 한 6천억 투자했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한 1조 정도 투자. 디즈니 플러스는 한 7편 정도인데 그 이상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근데 디즈니 플러스는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디즈니 플러스도 최소 넷플릭스의 한 절반 이상 되는 걸로 네. 네, 이렇게 보고 HBO Max라고 그 왕좌의 게임을 했던 그 어떤 OTT도 연말에 들어오고요. 그다음 애플도 들어오고.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파이가 커지니까 네. 그러니까 파이가 커질 때는 아직은 위너와 루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수혜를 다 받는 거고 예전에는 중소형 제작사는 사실은 기관들은 쳐다도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적자 났다가 흑자 났다가 뭐 언제 해서 망할지도 모르고 이랬는데 네. 지금 작년부터 중소형 제작사들이 작년에도 근데 어닝은 좋지 않았어요. 근데 4분기부터 좀 도는 모습. 근데 드라마 한 편을 찍으니까 최소 50억에서 100억을 버는 겁니다. 지리산 같은 거 하나 찍으니까 시청률은 별로 안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100억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쿱이 완전히 거의 120%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다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익이 지속 가능하다고 하면요. 밸류에이션을 다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쭉날쭉하면요. 안 봐요. 왜냐하면 적자 날 때 피곤하잖아요. 네네. 근데 계속 이게 뭔가 이익이 서스테이너블하게 지속 가능한 이익을 낸다고 하니까 제작사라는 게 하나의 섹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과거의 역사를 보면요. 2014년도까지만 해도요. 그 화장품이라는 게 섹터가 아니었어요. 그냥 소비재 안에 그냥 화장품 종목이었습니다. 아모레랑 LG 뭐. 아. 네, 그랬어요. 그때 뭐 아모레 퍼시픽 뭐 시총 2, 3조도 안 하고 뭐 그럴 때였고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그때 중국인 인바운드가 들어오고 굉장히 K-뷰티가 활성화되면서 어떻게 됐죠? 화장품이라는 섹터가 생겼고요. 화장품 애널리스트가 10명 이상이 충원되면서 네네. 하나의 큰 섹터, 하나의 흐름이 된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이런 콘텐츠 같은 어떤 그런 것도 지금은 그냥 콘텐츠라고 섹터로 안 하잖아요. 그냥 미디어 엔터 안에 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엔터 미디어.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큰 섹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도 한 번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탁프로님 되게 좋은 지적 해주신 게 이게 그 보통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줄 때 네. 분기 실적의 변동성이 심하면 적정 밸류에이션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그 예전에 엔터테인먼트 업스가 초창기 2008-09년도에 네. 각 기획사별로 돈 버는 아이돌이 한두 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매매를 어떻게 했었냐면 컴백 일정 잡히면 모았다가 컴백 발표하면 때리고 나가고 네. 또 그 다음 컴백 기다렸다가 때리고 나가니까 매매는 계속 이루어지는데 시총의 레벨업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대형 기획사들이 점차 한 4명에서 5팀 정도를 계속 컴백을 시키니까 네네. 분기 실적이 이제 적자라는 분기 없이 이제 매 분기마다 한 팀이 돌아서는 체제가 딱 한 3팀에서 4팀 정도 돌리면서부터 나오면서 근데 모든 엔터업체들이 지금 레벨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드라마들 같은 경우도 중소하우스 같은 경우는 많이 해보면 1년에 한두 편 만드니까 네. 뭐 나온다고 하면은 모았다가 발표하면은 새로운 팔고 나가고 이런 매매에 좀 치중이 되는데 점점 이제 우리나라 기획사들도 그 1년에 최소 5편 이상 만드는 드라마 하우스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섹터의 레벨업의 관점은 분기 실적의 변동성이 사라지는 분기가 언제냐.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4분기 실적들을 보면서 한번 이제 4분기 실적들 생각보다 괜찮네. 하면서 이제 1분기 때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심리들이 좀 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무슨 공중파에서 한참 드라마 막 만들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무슨 드라마 만든다 하면 그 프로젝트성으로 그냥 한 회사 잠깐 만들었다가 드라마 끝나면 없애고 뭐 이런 경우들도 많았는데 그렇죠. 네. 이제는 이제 완전히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한 그런 형태로 바뀌는군요. 모든 회사가 안정적인 건 아니고요. 대체로 이제 수혜를 누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매매 팁을 하나 드리면은 네. 항상 맞는 건 아닌데 드라마를 우리가 이제 드라마가 오픈이 되잖아요. 네. 근데 드라마가 흥행을 하고 안 하고는 어닝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매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JTBC에서 최근에 지옥이 되게 잘 됐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시면 안 됩니다. 이미 그거는 계약 금액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되게 잘 됐을 때 그걸 나중에 이제 뭐 또 재판매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반대로 그래요? 예를 들면은 뭐 드라마가 나왔어요. 지리산 같이 흥행이 별로 안 좋아.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어닝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네. 흥행을 하는 어떤 그런 제작사들은 향후에 더 물량을 많이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 가지고 너무 단기 트레이딩은 할 필요 없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보면은 국내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이거냐면 그 넷플릭스 순위에 이제 상위권에 드는 이제 영드나 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1회 제작비가 영드나 미드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되신지 아세요? 미드나 일드 같은 경우 편당? 예, 예 1회. 1회당? 예, 예. 에피소드당? 예. 제가 한 60억까지는 제가 좀 내봤거든요. 네. 예. 1회당 그 최근에 이제 상위권에 포진했던 그런 드라마들이 편당 1회당 150억 정도 들었대요. 8부작이면 1200억. 예. 1회당.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이 이제 상위권에 계속 포진이 됐는데 오징어 게임 이후에 국내 작품들 한 30억이면 1회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더블로 늘려도 그쪽 입장에서는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너무 매력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을 좀 더 쏴주고 한국 쪽에 계속 지분을 하고 컨텐츠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도 중소형 제작사들이 결국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보여있다. 근데 스튜디오 드랭고 같은 경우는 기존에 넷플릭스하고 먼저 계약을 하면서 다소 조금은 네. 최근에 이렇게 막 높아지는 제작비의 분위기를 못 탔죠. 왜냐하면 선 그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제 툴에서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 뒷단에 들어오는 돈들이 결국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은 못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중소형 기획사로 막 넘어가니까 굉장히 더 좋은 조건으로 중소형 기획사들과 계약을 하게 되니까 뭐 가뜩이나 좀 사이즈가 작은 기획사인데 돈들이 밀려 들어오니 다소 조금은 호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네.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시즌제를 가잖아요 한국 드라마가.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비를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한국 드라마 중에 시즌 드라마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즌 드라마를 가는 순간부터는 정말 돈을 많이 벌어요. 아, 그래요? 왕좌의 게임의 제작진도요, 제작회사도 시즌 1에서는 적지 않았어요. 2, 3 가면서? 네네. 그러면서 한 거고 시즌 7에서는 엄청나게 대박을 본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더 8을 못 만드는 겁니다. 8까지 갔나? 아무튼 9까지는.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제작비가. 네네네. 네네. 아, 나의 아저씨 뭐 시즌 가면 참 좋을 텐데. 나의 아저씨 보셨죠? 네. 네 시즌 2를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아저씨는? 시즌 2? 너무 해피엔딩으로 끝나가지고. 아, 그랬죠, 참? 네. 야유랑 이제 사귀는 컨셉은 좀 그렇잖아요. 이선균이랑 이제 네. 또 블린으로 가야죠. 역시 코드는 블린인가요? 코드는 나의 아저씨 팬들한테 지금 예, 좀 네. 나의 아저씨의 펜트하우스가 네. 되는 겁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황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또 내일 모레 뵙나요? 내일 아침에 뵙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우리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